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위에 얹어 썩썩 비벼먹는 두부 스팸 짜글이 야물딱지게 끓여볼게요. 잠시 후 자기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른 채 예쁜 자태로 한자리 잡고 있는 뽀얀 부침용 두부 한모 300g은 예측 불가답게 마구 부서줍니다. 이때 곤죽으로 만들기보다는 몽글몽글한 덩어리 정도로 부서줍니다. 고기 밑간도 성가십니다. 그럴 땐 스팸 1분의 1개 100g 역시 두부와 같은 운명입니다. 단 두부보다는 곱게 부셔줍니다. 채소를 썰어줍니다. 양파 1분의 1개 100g은 도톰하게 채로 썰어주고 가급적 대파 1분의 1 뿌리는 입부분으로 하여 쫑쫑 썰기, 매콤한 청원고추 역시 쫑쫑 썰기입니다.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생소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 1컵 200ml와 고추장 듬뿍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진간장 2큰술, 멸치 액젓 1큰술, 마늘 1큰술과 신맛이 없는 맛술 미림으로 2큰술, 설탕 1큰술과 후추 약간으로 조림장을 완성합니다. 조림을 하기 전 볶아주면 고소함이 2배입니다. 부셔놓은 스팸은 마른 팬에서 달달 볶아 비록 모양은 빠지지만 스팸 본연의 맛이 나도록 노릇스름하게 익혀준 후 접시에 잠시 덜어놓습니다. 스팸 볶았던 팬에 들기름 2큰술을 두른 후 부셔놓은 두부를 넣고 휘젓지 않습니다. 그대로 펼쳐서 노릇하게 익도록 둡니다. 더 이상은 네모 반듯한 두부가 부서질까 노심초사 안 해도 됩니다. 슬쩍슬쩍 뒤집어 보아 밑이 노릇해졌으면 세상 편하게 뒤집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릇하게 익혀준 후 스팸 덜어놓은 접시에 쏟아 스팸과 고루 섞어 놓습니다. 조림을 합니다. 팬에 썰어놓은 양파를 깔아주고 볶아놓은 스팸과 두부를 얹어줍니다. 이어 썰어놓은 대파와 청원고추를 얹어주고 만들어 놓은 조림장을 원을 그리며 부어줍니다. 조림장을 부어줬으면 냄비바닥이 타지 않도록 조림장이 바닥까지 고루 스며들 수 있게 수저를 이용해 들썩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물과 함께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을 정도의 국물량으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두부 스팸 짜글이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